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바타 마음이를 만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처음에 영유아부 아가들을 맡고 제가 어른들 사역만 하다가 오랜만에 영유아부 아이들을 맡으면서 또 비대면 상황이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바타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만들고 마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영유아부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 1월에 시작하고 또 아이들이 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살, 4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를 만들려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브이로이드 아바타 만드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서 준비하고 연습하다가 브이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되었고 또 실시간 방송을 참여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뭐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1년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아이들이 마음이가 등장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손으로 만져가면서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뿌듯하고 너무 좋았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구해서 또 좋은 캐릭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감사합니다.